잘 나온다. 피고. 아, 여러분들 드디어 금을 추출했습니다. 전 금을 만들 겁니다. 이 녀석이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저는 금을 만들 거예요. 바로 이 게임을 통해서 말이죠. 인사가 늦었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장이 도쿤도쿤 와일도쿤이에요. 오늘의 할 게임은 골드러쉬라는 게임입니다. 자, 골드러쉬 어떤 게임이냐? 바로 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쏙쏙히 보여주는 게임이에요. 얼마야 이게? 대박이다. 자,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후원을 해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네요. 뉴 게임. 좋아요,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상한 대로군. 아니야, 영어 따윈. 괜찮아, 대충 이해할 수 있어. 어차피 그림만 보면 돼, 그림만. 자, 맵 보면은 대충 이런 거 보이고요.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이거 보면은 되겠네. 이거 보면 대충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려주네. 디그튜브? 뭐야, 유튜브도 아니고. 뭐 이런 걸 일일이 다 영상으로 설명해 주네. 개꿀이잖아. 첫 번째, go to the bank, 은행으로 가라. 그 다음에 렌트하라. 이 차가 제 거군요. 저 이 차를 탑시다. 엔터. 자, 이제 운전을 해보면 됩니다. W가 안 되는데요. 아, 일단은 엔진을 킨다. X를 누르면 엔진을 켜요. 자, 가죠. 둔둔둔둔둔둔둔. 오른쪽 왼쪽 확인하고. 안전운전이 제일입니다. 여기 시민은 없지만 그래도 안전운전이 제일이에요. 자, 뱅크치고는 되게 허름하네요. 아, 미래의 부자가 지낼 곳인데 뱅크가 이래도 돼? 뭐 어쩔 수 없지. 일단 갑시다. 실례합니다. 자, 맵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은 빌려야 할 건 이거예요. 이걸 렌트합시다. 사고 싶은데 그럴만한 돈이 없네요. 이걸 타고 또 가이드를 보자. 웨어하우스로 가라. 웨어하우스 여기있다, 여기있다. 바로 뒤에 있네, 웨어하우스. 좋아. 안전운전, 안전운전. 내가 예전에 비슷한 게임을 했지, 이거. 자, 오, 이런 거군요. 자, 여기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자, 뭘 사야 할지 한번 봅시다. 엄마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듯. 자, 여기에 적혀 있는 걸 보죠. 이렇게 생긴 걸 구입하면 된대. 버켓 맞네. 버켓을 하나 구입하죠. 피 같은 돈! 100달러에 근접한 제품들이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이 주인장 아주 쓰레기구만! 먹튀를 하다니?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자, 이거 뒤에다 실을게요. 뭔가 느낌 나요, 서서히. 진짜 금캐로 가는 사람 같잖아. 지금은 나 혼자서 일하지만, 네, 점차 성장하면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네, 많은 임금을 드리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겁니다. 좋아, 갑시다. 여기로 가야 돼요. 자, 여기로. 이게 진짜 배그의 배예요. 나도 모르게 시프트를 누르게 된다니까. 자,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이제 제가 사업을 해야 할, 예, 집입니다. 예, 집 겸, 예, 작업장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좋아, 성장해볼까? 호그펜. 여기다가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A, B, C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난 금강가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아니었네.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 왠지 느낌상 사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털털털털털 터는 거. 대충 저도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 알거든요. 아마 사금을 해야 할 것 같은데. A, C, B 어때요? 정말 쉽죠? 라는데 개빡치네요. 뭐라는 건지. 잠깐만. 뜬다 뜬다. Use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다 사용한다. 아, 이렇게 맞추는 거구나. 이거를 깔면 되나? 깔아주고 일단 된 거죠. 물을 퍼고 여기다가 물을 뿌린다. 물이 흐른다. 물이 흐르긴 흘러. 물이 계속 흐르는데 개쩌는데. 아니야, 끝나네요. 여기다 모래를 풀면 되나? 약간 모래 속에 그 섞인 금을 추출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그대로 저기다 넣고. 아, 굳이 양동이로 넣을 필요가 없구나. 삽이 기본적으로 있나봐. 일단 이거 확실하네. 삽을 어떻게 소환하죠? 아니, 다 좋은데 삽이 없으면 시작을 못해요. 삽이 없으면 막사가 있는데, 막사 안에 있지 않을까? 막사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다 들어가고. 좋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어 비는 거 있고 느낌 좋아. 산만 있어라. 산만 제발 부탁이야. 산 하나만. 뭐야 이건. 어 아직 쟤랑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끄고 삽 제발 삽. 낚싯대는 필요 없어. 아무래도 여러분들 삽을 사러 가야겠어요. 아 뭐야 삽이 있었잖아. 아 삽이 있었어. 삽이 있는 걸 알았으니까 자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물을 넣으면은 자 이제 모래하고 오 아까 빛나고 오셨죠? 저게 금이에요. 금 저게 금입니다. 자 이 짓을 이제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다 추출하면은 어떻게 되지? 11% 있거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세이브하자. 디그위키 켜. 매트를 꺼내. 어 그 다음에 물을 푼다. 물을 푸고 가만히 냅둔다. 그리고 매트를 꺼내서 안에 넣는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를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저거 넣고 저 이것도 넣다 뺐다 넣다 뺐다를 하면은 요 안에 금이 모이는 거네요. 뭐 일단 알아서 한번 해보죠. 예, 일단 이거를 꺼낸 다음에 어 지금 넣으면 안 돼요. 지금 넣지 말고 일단 물을 풉시다. 물을 푸고 잘 보이는 곳에서 여기 놔둘게요. 오 여기 물 쏟아지겠다. 여기다 놓고 이거를 가져온다. 가져와서 이거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이 두 개는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예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큰 양동이를 가져왔어요. 여기다 물을 담자. 이걸 꺼내서 여기다 붓는 거예요. 부었어요. 또 한번 부었으니까 요 안에 작은 알갱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거 사포질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난 어두운 곳에서 하면은 불안하단 말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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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어떻게 내리냐? 어떻게 해야 돼? 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 금이 조금 뜨는데? 이 짓을 몇 번을 하면 되는 거겠죠? 금이 있어! 저기 조그만 금이 있다고! 야, 금 나와라. 회전! 아! 개빡치네요. 어, 물이 탁하게 변했다. 금이 있다는 증거지. 건드려 주세요.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냐? 아, 저 금을 어떻게 가져가? 금을 얻었다는 건 좋다 이거야. 이제 저 금을 어떻게 가져간다는 게 문제예요. 어? 뭐야? 저런 집게가 있었어? 그럼 내가 이때까지 한 거는 다 갖다 쳐 버린 거야? 아씨! 아! 아!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아,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아, 미치겠네. 이게 마지막이야.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색이 변하면은 물 버리면서 다시 물 버리고 색이 탁할 때까지 계속 버리면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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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건 됐어 이건 됐어. 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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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어 위험 위험.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야 거기서는 집게를 꺼냈는데 여긴 집게가 없는데? 어 잠깐만 뭐 시프트 시프트야 픽업. 아 여러분들 드디어 금을 추출했습니다. 와 감동이야. 조그만 금이지만 그래도 추출했어요. 와 뭔가 진짜 뿌듯하다. 아 너무 뿌듯한데. 또 이 짓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을 추출한 게 어딥니까. 저는 진짜 만족합니다. 와 진짜 힘들었다. 진짜 여러가지 방법 다 알아봤고 유튜브도 한번 봤는데 역시 직접 해보는 게 네, 답이네요. 이 짓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음에 할 때는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미리 좀 많이 해놓을게요. 다음 진행을 위해서 말이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게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창에 링크 달아줄 테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로 와일드쿤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골드 러쉬였어요.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